공무원까지 여시는 거는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공모전에 한번 수상을 하게 된 거죠. 그때부터 매년 계속 계속 바쁜 거예요. 나는 들으면... 찐이다. 작가에게 직접 배우는 리얼 작업 노하우, 작업의 지혜 한지혜입니다. 제가 오늘은 매듭 공예를 배우러 여기 음마 종합상가에 나왔는데요. 음마 종합상가는 사실 제가 고등학교 때 공부하러 왔던 곳인데 말도 안 나오네. 오늘 만나뵐 분이 매듭계의 김연아, 매듭계의 금손, 너나들이 공방의 최민정 작가님입니다. 한 번도 매듭 공예를 배워보지 않은 저한테도 잘 가르쳐 주실 수 있을지, 또 얼마나 금손일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오세요. 이런 곳에 공방이 있는 게 조금 이상하다. 너무 맛있겠다. 장난 알바 진짜. 칼국수. 도너츠. 아 배고파. 먹고 촬영하면 안 돼요. 근데 진짜 진심인데 이거는. 공방이 여기 드디어 찾았어요. 드디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가 매듭을 배울 수 있는 곳이라고 해서 왔거든요. 네네. 작가님이신가요? 네네. 다양한 색감을 이용해서 전통 매듭으로 이렇게 액세서리나 전통적인 것들을 만드는 공방이거든요. 이런 소품도 있는데 네네. 이거는 뭐예요? 저희 집 강아지가 네. 좋아할 것 같은데 이렇게. 터보놀이 아니죠? 리스. 그런 거 아니죠? 그런 분이 맞추신 분도 계시긴 해요. 강아지 목걸이처럼 하고 싶다고.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고양이들 많이 키우잖아요. 고양이 장난감으로 하신다고 사가시는 경우도 이렇게 돌려가지고 고양이랑 놀기도 하고. 이런 건 좀 익숙한 것 같아요. 키링? 네네, 키링인데 가방에 달면 참으로 사용하시고 뭐 한복 입거나 이러면 놀이개처럼 그냥 사용할 수 있게. 얘도 전통 매듭이긴 한데 이런 느낌이라서. 이거 예쁘다. 거예요. 이런 거는 가방에 달면. 네네, 예뻐. 외국인들 선물도 많이 하시고. 뭔가 동네 특성상 유학생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방학 시즌에 선물하는 부모님들한테 드리기도 하고. 이런 건 얼마예요? 이런 거는 25,000원. 보석에 들어간 것들은 뭐 45,000원. 가격은 워낙 좀 천차만별이라서. 얘는 뭐예요? 아, 얘는 꽃다발을 모티브로 해서 큰 작품으로 만든 액자인데요. 하나하나씩 다 꼬아가지고 가을날 풍경처럼 만든 작품이에요. 얘는 이렇게 큰 납인데요. 작은 버전으로 하면 제가 오늘 하고 있는 귀걸이처럼 작은 버전으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도 다 매듭으로 만든 액세서리들이거든요. 뭐가 요새 제일 인기가 많아요? 귀걸이 같은 거라든지 팔찌라든지 이런 소품들이 좀 많이 나가는 편이에요. 액세서리. 네, 액세서리 같은 거 뭐. 얘가 아까 그건 것 같아요. 네네, 저게 저거. 이제 작은 컨셉이에요. 브로치를 할 수 있는 예, 거군요. 브로치도 하고 생강쪽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생쪽 매듭이에요. 의미는 이제 환희라는 표현도 있어요. 환희? 예, 환희. 전통 매듭은 다 의미들이 부여가 돼 있어서 예, 꽃말처럼 매화 모양은 닮았다고 해서 매화 매듭이거든요. 이런 매듭은 이제 나비 날개의 매듭이에요. 우리나라 태극 느낌도 나고 이래서 외국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얘는 2015년도에 밀라노 엑스포에 납품했던 상품인데 3차 발주까지 계속 나갔던 상품이거든요. 진짜요? 예, 예. 얘도 전통 매듭이라고 생각하진 않으시더라고요. 제가 착용을 해도 이런 느낌으로 떨어지거든요. 근데 이거 진짜 가볍다. 네, 안 무거워가지고 큰 형태의 치고는 역시 가벼운 네네. 게 포인트가 되는 게 이것도 그냥 이렇게 머리에 아 예쁘다. 너무 부끄러워. 이렇게 요게 다 매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네네. 네, 그러니까 이거 언제까지 쓰고 있어야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그 사각형 매듭으로 팔찌도 만들어보고 리스도 하나 만들어보고 잠자리 매듭이나 그렇게 한 세 가지 정도 준비해봤거든요. 너무 간단한 것 같은데 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얘를 하나를 세로로 두시고 네. 하나는 가로로 놔주세요. 이런 식으로 잡아도 돼요. 이렇게 반반 이렇게 잡아가지고 네. 그럼 이렇게 십자 모양이 나오잖아요. 네. 차례대로 선 따라서 움직일 건데요. 위에 선이 요 사이로 들어가요. 아, 요거 두 개 사이로? 네네, 두 개 네. 사이로. 이번엔 이쪽이 얘를? 이 두 사이로 오세요. 네. 아랫선이 이렇게. 그렇죠. 얘가 얘는? 이렇게. 아, 요게 구멍으로? 네네.
그렇게 계속 반복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이제 매듭, 아 매듭이 지워지네요. 네. 이러면 이렇게 해서 사각 매듭이 만들어져요. 다시 한번 그러면 처음 위에 선만 기둥 세워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고 네. 아이스크림 위로 가시고 얘를 다시 여기다 놓고 네, 잘하시는데요. 잠깐 네. 힘들어요? 아니 초예요? 네. 약간 팁을 드리자면 뭔가 모양이 망가질 것 같은 아니요, 느낌이 들어요. 좀 쫑쫑하게 하시려면 네. 기둥 세워진 것부터 일단 당겨주시면 더 잡아주시기가 편하실 거예요. 걔를 계속 반복해 주실 거예요. 사실 손끝을 사용하는 게 너무 오랜만이어가지고 실선이 돌아가죠, 울룩불룩하게. 네. 그리고 만져보시면 둥글게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각정 네, 매듭인데? 네. 사각정 매듭의 응용인 거고요. 이제 사각정으로 블럭처럼 올리려면 아까 사이사이로 갔잖아요. 네. 사이사이가 아니고 자기 선 따라서 지켜주면 돼요, 그 규칙을. 얘가 내 선, 여기 있죠. 네. 그러면 내 선하고 가까운 얘가 내 선으로 또 넘어가요. 그렇죠. 또 아랫선이 지켜주시고 얘가 내 선으로 그렇죠. 그러면 어떤 모양이 나오는지 몇 번 또 올려볼게요. 저 지금 약간 네. 미취학 아동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소근육 발달을 위해서 하고 있는 느낌이 드는데 작가님은 어떻게 매듭을 시작하시게 된 거예요? 저는 원래 손으로 하는 거를 워낙 좋아하기도 했어가지고 학교 다니면서 계속 뭐 꼼지락꼼지락 하는 걸 좋아했었어요. 미술하신 거예요? 미술 전공은 하지는 않고 한국 무용을 전공했었는데 거의 집안이 전통적인 일들을 많이 하는데 너무 어려운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되게 수학적이고 너무 재밌어가지고 되게 짧은 기간 내에 임신 중에 얘를 다 마스터해가지고 큰아이가 10개월 되던 차에 이제 공방을 오픈하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15년, 16년째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공무원까지 여시는 거는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공모전에 한번 내게 된 계기가 수상을 하게 된 거죠. 그때부터 매년 계속 바쁜 거예요. 얘는 이거 이거 수상한 작품이라고 하면 뭐 구매하신 분들도 나는 찐이다. 공방에 오셔서도 이렇게 수상한 것들을 보시면 아 작가님이셨네요 하면서 친한 친구가 맨날 농담으로 막 매듭게 김연아라고 막 이랬었어요. 걔가 놀리면서 엄청 많아요 진짜. 근데 작가님 네. 잘못한 것 같아요 이거는. 아니요 잘하고 있어요. 아까 얘는 이렇게 돌아갔잖아요. 기둥이 원통으로 돌아갔고 그쵸, 색깔이 이렇게 옆으로 갔는데 네, 얘는 보시면 이렇게 블록처럼 한쪽 면은 베이지 톤, 한쪽 면은 일정하네요. 여기 보시면 두 줄 두 줄로 또 한 거예요. 두 줄 두 줄로 하게 되면 한 번 입고 돌아가는 거죠? 네, 돌아가는 느낌으로. 제가 순간 기억력이 별로 네. 안 좋은가 봐요. 이게 잠깐만 약간 이렇게 네, 해서 맞아요. 처음에 고리를 만들고 얘가 어떻게 리스가 되냐면 큰 답비를 넣어요. 네. 이렇게 하나씩 다 하나씩 이렇게 하고 네. 있으면 이렇게 한국 매듭은 얘를 이렇게 접어서 하는 이유가 이쪽 보시면 이 끝목을 이렇게 하게 되면 상대방을 찌르는 행위라고 생각했대요. 일종의 예의 지키는 것처럼 이렇게 고리를 지어가지고 걸고 닫고 이거 하나 하는데도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한테 가위나 칼 드릴 때 이렇게 거꾸로 돌려서 드리는 것처럼 네. 아. 네. 이건 약간 수양? 수양. 정신수양. 앞자리 네. 매듭을 배울 건데요. 오른쪽 실이 위로 올라가요. 방향 따라 앞, 앞, 뒤, 뒤에다가 놨잖아요. 한쪽은 앞에 있고 오, 이때부터 매지가이다. 이 상태에서 우리가 같이 가요. 이거 어떡하지? 어려워. 보통 어려워해요. 근데 되게 잘하시는 편이에요. 제 눈을 보고 말해요. 진짜. 저 같은 취미 부자는 도구부터 갖추고 시작하거든요. 금 때문에 액세서리 만들 수 있게 파는 데가 있어요. 5층에 가면 거기서는 이렇게 타레르 말고 한 마 두 마씩도 네. 팔아요. 마당 하면 뭐 1,000원짜리도 있고 뭐 500원짜리도 있고 뭐 이런 것도 뭐 3,000원, 4,000원 뭐 이런 선이라서 뭐 전통 공예다 보니까 사실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은데 도전하시고 나면 대부분 되게 재미있고 흥미롭게 배우시더라고요. 편안한 마음으로 배우시러 오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또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신이 없어요. 진짜 잘하기는 잘하시는 편인데 자신이 없어요. 하루에 너무 많이 배워가지고